대한민국 관광 1번지 단양. 더위가 무색할 만큼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연일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최고의 관광지죠. 요즘 단양 일대 온통 매운매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제철 맞은 육종마늘과 함께 평범한 먹을거리의 명품화 선언. 덕분에 전국의 미식가들 집결. 뭐 마늘 알싼 맛 때문인지 전혀 비린 맛도 없고 굉장히 뭐 개운하게 잘 먹은 것 같습니다. 맛이 한창 오른 단양 육종마늘 다양한 음식으로 즐겨볼까요? 오늘은 단양 마늘 축제가 펼쳐지는 날. 매년 이맘때면 일대 마늘 농가 농부들과 소비자들 한자리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요. 자, 준비! 어머님들이 잘 가세요. 누가 마늘 축제 아니랄까봐 준비한 프로그램도 죄다 마늘과 함께합니다. 마늘 껍질만 잘 봐도 푸짐한 선물을 받는 건 여기에서는 낯선 풍경이 아니죠. 2018 단양 마늘 축제는 그 단양의 관광자원과 그 단양의 대표적인 농산물인 단양 마늘을 함께 널리 홍보하기 위하고 마누라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축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 파종에서 맑은 물, 시원한 바람, 뜨거운 햇볕, 농부의 땀방울을 자양분 삼아 알알이 튼튼하게 자란 단양 육종마늘. 단단하고 저장성이 강한 한지역 마늘로 맛과 향이 강하기로 유명한데요. 이 좋은 마늘을 오늘만큼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답니다. 물론 그래도 흥정은 해야겠죠? 파장이잖아. 마늘 파장도 아니야. 마늘이 썩어 이제 다 마른 건데. 아, 돈이 아니라 2,000원 더 줘. 비닐에 넣어. 빨리. 그럼 2,000원. 그래요. 이게 또 재미죠. 어찌됐든 좋은 마늘 싸게 샀으니 기분 좋습니다. 마늘, 의성 마늘보다 단단하고 달콤하고 맛있어요. 야물고요. 안 썩고요. 단양에 오셨으면 단양 마늘만 구경하실 것이 아니고 단양 마늘 시장에 가면 단양 마늘로 만들어 놓은 먹거리들이 굉장히 푸짐하게 많이 있습니다. 거기로 가셔서 또 즐겁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찾았습니다. 단양 관광에 빠질 수 없는 먹을거리 투어 장소, 구경시장. 여기도 마늘, 저기도 마늘, 그야말로 마늘로 만든 음식이 지천인데요. 그 중에서 고르고 고른 끝에 마침내 찾은 첫 번째 맛집, 순대국집입니다. 짠! 주머니 가벼운 젊은 여행자들 허기 달래주는데 이보다 좋은 음식이 없죠. 아이고, 맛있게도 먹네요. 저희 서울에서 왔는데요. 단양의 마늘 순대가 그렇게 맛있다고 해서 그거 먹으러 왔습니다. 진짜 얼마나 맛있나 확인 한번 해볼까요? 순대국 하면 육수와 순대가 맛의 핵! 일단 진한 돼지 육수와 순대소 합격! 매일 하는 건 아니고 이틀에 한 번씩 그냥 저희가 손질해가지고 냉장 보관해서 매일 손님한테 대접하고 있어요. 물론 마늘도 빠지면 섭섭하죠. 그런데 이 집은 다진 마늘이 아니라 그냥 통마늘을 편으로 썰어서 넣네요. 통마늘을 넣으면 잘 안 익고 해서 슬라이스를 해서 넣으면 잘 익고 먹는데 식감이 좋아요, 그건. 편마늘 가득 넣고 갖가지 채소와 당면을 더해 신선한 손질로 버무린 순대소. 깨끗하게 씻어 손질한 돼지 창자에 꾹꾹 눌러 담아 먹음직스럽게 완성해 놓고. 이번에 순대포 하나요! 주문받기 무섭게 순대와 간 내장 넣고 진하게 우려낸 육수. 뚝배기가 차고 넘치도록 부어. 송선썬 파와 부산 들깨가루, 다진 마늘까지 투척해 보글보글 한 소끔 더 끓여내면 이게 바로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는 단양만의 순댓국입니다. 맛있는 음식 앞에 손님들 반응은 말할 것도 없겠죠. 뜨끈한 순대 호불호 꿀떡. 아, 소문 듣고서 찾아왔는데 아주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순대 마늘이 들어서 그런지 담백한 게 달달한 게 맛있네요. 국물도 시원하고. 남녀노소 가릴 것 없는 대한민국 국민 음식 순대. 단양 마늘이 더해져 천하 일미입니다. 순대에 이어 맛의 고급화를 선언한 구경시장 두 번째 맛집. 역시 주인장은 아침부터 마늘 까기에 정신없네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집의 비법 재료는 마늘이죠. 마늘이 들어가면요, 일단 잡내가 안 나고요. 그리고 만두 맛이 깔끔해져요. 고기 특유의 그 냄새를 다 이제 마늘이 이제 잡아주죠. 새벽부터 직접 빚어 하루 종일 판매한다는 만두. 전날 준비해 밤새 숙성시킨 만두피와 속재료에 단양 육종 마늘이 잔뜩 들어가는 것 말고 이 집에서는 자랑하고픈 비법이 한 가지 더 있다는데요. 도대체 이게 뭔가요?
아, 이게 저희 만두에 마늘 다음으로 많이 들어가는 와송이라는 작물이에요. 오호라, 요즘 건강을 생각하는 이들 사이에서 인기 만점. 밭에서 나는 치료제라 불린다는 와송이로군요. 이 귀한 약초를 집을 내 첨가하니 만두가 아니라 보약 아닌가요? 와송이 그 우리나라 3대 항암 작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일단은 암에 지금 암이나 몸속에 염증 치료하는 데는 탁월하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마늘과 와송 한 가지만 넣어도 훌륭한데 두 가지나 더해 얄팍한 만두피에 채워 빚은 귀한 만두. 찜기에 넣고 쩌르니 김이 모락모락. 이거 이거 냄새만 맡아도 힘이 불끈 솟는 게 만두로 보양한다는 말이 나올 법한데요. 과연 맛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맛있어. 한마디로 제대로 정리해 주시네요. 마늘 와송만두 그렇게 맛이 좋은가요? 처음 느껴보는 맛인데 너무 담백하고 깔끔하고 맛있는데요. 먹는 진맛이 깔끔하고 예, 느끼한 그 기름 그런 맛이 전혀 안 나서 맛있어요.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 한낱 주전부리거리에 불과했던 만두도 최고의 먹을거리가 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단양 마늘 만두 좋습니다. 저희 만두에 이제 그 단양 마늘하고 저희가 이제 직접 그 재배한 이제 와송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만두를 이제 건강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와서 드시는 분들이 담백하고 너무 깔끔하다고, 그리고 이제 마늘하고 와송이 들어가니까 몸에도 좋고 그 상업적인 맛보다는 이제 건강한 맛이 강하다고 많이들 좋아하세요. 단양이 자랑하는 갖가지 음식들, 이번에는 허리띠 풀어놓고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저기요. 네, 저희가 하겠습니다. 저기 순마늘 정식 2인분 주세요. 순마늘 2인분이요. 얼마나 걸리죠? 아, 제가 하는 시간이 15분 정도 걸리는데요. 네. 괜찮으시겠어요? 그렇게 나오겠는데. 그러게요. 요즘 같은 세상이 너무 오래 걸리네요. 도대체 얼마나 거창한 음식인지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는데요. 일단 밥부터 손이 엄청 가보입니다. 강한 쌀이라고 있어요. 강한 쌀에다 강한 가루가 들어가요. 거기에다가 단호박에 그리고 또 몸에 좋은 도라지, 또 땅콩, 갖가지 요거를 들어갑니다. 큼지막한 돌솥에 밥이 아닌 약이 될 법한 재료들 넣고 전용기에 올려 밥을 짓는 데 15분. 과히 그럴만하네요. 웬만해서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갖가지 진귀한 마늘 요리들 한상 차려내니 상다리가 부러질 양 엄청납니다. 고슬고슬 마늘 향이 일품인 돌솥밥을 시작으로 마늘잎 곁들여 먹는 수육과 고소한 마늘 튀김, 그 밖에도 이루 헤아리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번 작정하고 먹어보죠. 우와! 단양이 아니면 언제 또 이렇게 많은 마늘 요리를 먹어볼까요? 아주 숟가락질이 바빠지는데요. 명불허전입니다, 맛이. 이 집의 주 메뉴가 그 마늘로 한 음식이잖아요. 마늘이 아주 맛도 좋고 아주 입에도 착착 맞고 그 먹는 순간 뭐가 확 솟구치는 그런 느낌이 확 들었어요. 아주 굿입니다. 청정 단양이 재배하고 충청도 손맛으로 완성했습니다.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육종 마늘로 완성한 12첩 반상. 덕분에 오늘 잃어버린 여름 입맛 확실히 되찾았죠. 단양 마늘은 일찍 파종하고 늦게 수확을 하기 때문에 땅의 기운은 많이 먹고 자란 마늘이라 미네랄 성분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타지역 마늘보다 질적으로 최고입니다. 단양 마늘 많이 사랑해 주세요. 더위가 사그라질 기미가 도통 안 보이는 요즘, 이럴 때일수록 잘 먹어야 할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단양 마늘 음식은 어떨까요? 살인적인 무더위, 마늘과 함께라면 문제 없습니다.